캠페인은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을 후원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만,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지 못하는 분들께 광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1회당 배나TV의 수익은 1원입니다. 영상 하나당 광고 5개를 다 보시면 5원의 수익이 배나TV로 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탈북 청소년 드리깅입니다. 저는 탈북 청소년 MC를 맡은 장현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번 회차는요, 저희가 탈북 청소년들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탈북 선배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로는 이제 강민 씨와 또 지니 씨 모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나만이 왔을 때 이제 제일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먼저 이제 용돈 관리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강민 씨는 이제 용돈 관리를 어떻게 했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돈, 저는 그냥 있는 돈을 쓰고 돈 없으면 안 쓰고 그랬던 것 같아서 지금 용돈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장에 있는 돈을 그냥 어떻게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실은 이제 빚도 좀 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돈을 쓰다가 돈이 없으니까 카드를 막다 긁고요 진짜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그큰 빚을 이렇게 분납을 해서 그 재무 계획이 나와서 이렇게 분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뭐뭐로 그렇게 막 쓰다가 지금 엄청 이제 힘들게 갚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맞아요. 북한에는 이제 막뭐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은행에서 돈을 맡겨야 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면서부터 통장이 생기고 체크카드 나오고 신용카드 나오고 이게 뭔가 개념이 없어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뭐 빚도 지게 되는 거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뭔가 그시그시 또 사는 거고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가니까 돈을 제일 너무 어려운 알뜰하게 거죠. 쓰실 것 같은 지니 씨. 저는 원래 처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 온다 할때 저는 보호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통장을 아예 제가 못 봤어요. 구경도 못 했고 기숙사 선생님이 다 관리해 주셨어요. 한 1년 동안을. 그때는 기숙사 선생님 네가 한 달에 쓸 돈을 이렇게 말을 하라 하면은 저는 아 교통비 얼마고 얼마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학원비까지 다 내면은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용돈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였어요. 한 달에 한달 용돈이요? 네. 근데 이게 기숙사 생활이 룰이 너무 빡세다 보니까 어디 놀러 갈 시간이 없어서 사실 그 돈도 사실은 못 썼어요. 아침에 눈 뜨면은 학원 갔고 과외 갔고 운동 갔고 하면 그 시간이 딱 찼기 때문에 그 돈을 못 썼어요. 그래서 운동하려면 그래도 이제 아, 돈을 내야 근데 되잖아요. 이게 그런 운동이 아닐걸요? 북한이 탈 이렇게 헬스 막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 마세요. 헬스장 그런 운동이 아니라 이게 북한 이탈 주민이라서 청소년용으로 해서 뭐 태권도 도장이나 뭐 네네. 요가장이나 하면은 한 달에 17,000만 내면은 그거에 매일매일 다닐 수 있는 좋은 정보네요. 구체적으로 좀 근데 알려주시죠. 이게 동마다 달라요. 저는 그때 아, 당시 네. 동대문구에서 자랐는데 그 네. 구에서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다른 데서는 안 되더라고요. 손해 네, 굉장히. 그래서 그때 그렇게 네. 다녀갔고 그때 당시에는 돈 관리를 아예 제가 못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선생님이 그 돈이 한뭐한 달에 38만 원에서 40만 정도 되는데 이 돈에서 청약 저축이란 거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씩 정상적으로 근데 지금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몇십 지금 몇, 몇? 채뭐 20회 이상부터 다 가능한데 저는 훨씬 넘었고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꾸준히 5년 동안 들고 했으면 있고 네. 거의 60차 네네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 근데 네. 사람들이 이렇게 청약 지금 북한에서 금방 온 친구들은 청약 저축이랑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요. 엄청 많이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약 저축은요 한 달에 10,000원 들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액에 관계없이 이제 해차 6개월 이상부터는 이제 그 저축의 그 효과가 들어가는 그럼 거죠. 유진 씨 이제 그이 청약저축의 개념을 모르는 이제 탈북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아
청약도 준비해들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임대 아파트 처음에 나서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임대 아파트에서 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집으로 내가 이전을 해서 옮겨갈 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청약 저축이라는 게 들어놓으면은 횟수에 관계없이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터민 전용으로 해서도 이제 순위로 또 낮아가면서 이제 집을 받잖아요. 뭐 신혼이라던가 임산부라던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걸 따져가면서 봤는데 거기에서 청약이 들어가면은 또 순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청약 가산점을 네, 북한 이탈 주민 상관없이 청약 저축이는 무조건 1순위예요. 그 지역 사람 빼면은 저는 이번에 집을 이전해 보려고 해서 아는데 상관없이 무조건 횟수가 많으면 무조건 1위예요. 금액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네요. 이제 네. 제가 이제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집을 분양받으려고 이제 집 신청을 했는데 이제 청약 저축이거나 혹은 그 지역 사람이거나 북한 이탈 주민이거나 이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가산점이 쌓여서 그쵸, 네,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네, 그런 의미겠네요. 그 중에서 제일 1위는 뭐 그 지역 사람 빼고는 청약 저축이 근데 이게 또 청약이 청약이 들어가는 네. 집이 있고 청약이 네. 없이도 안 들어가는 집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청약이 들어가는 집을 받는 게 훨씬 낫겠죠. 왜냐면 뭐 저축을 한다고 해도 돈이 너무 이렇게 많이 저축한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청약 들어가는 집으로 해서 받으면 훨씬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 저축이 적용되는 집은 이제 주택공사에서 주택공사에서 이제 공고로 내놓는 집에서만 가능하고요. 이제 내가 강남구 신사동에서 집을 사겠다 그런데 청약 저축 통장을 들고 가면 그냥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보상도 없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인터넷에서 주택공사, 뭐 서울주택공사든 한국주택공사든 그쪽에서 공고가 날 때 청약 저축을 많이 회차가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이제 집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저희는 청약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시면 네. 돼요. 2만 원부터 뭐 한 10만 원까지 있으니까요. 이제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저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굉장히 이제 그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낮잖아요. 근데 청약 저축만큼 청약 저축이 그래도 가장 높아요. 그래서 후에 청약 저축 통장을 쓰지 않더라도 거기서 돈만 뽑아 쓴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자가 좀 높아요. 근데 예외가 되는 저축 통장들이 있지 않나요? 네, 북한 이탈 주민들을 네, 위한 네, 있어요. 네, 지니 씨가 지금 네, 잘 알고 네. 계신데 어느 은행인가요? 네, 이게 국민은행하고요. 우리은행들입니다. 네. 네.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네. 이게 북한 이탈 주민 확인서가 있으면은요, 그 국민은행에 가서 0.7%인가요? 네? 0.7%인가요? 네네네. 아니겠죠? 한 4% 아닌가요? 5% 아닌가요? 아니에요. 0.7%였어요. 근데 2년 전, 2015년 이후부터 6.5%로 떨어졌어요. 아니. 아, 7%였다가 7%에서 네네네서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행복 저축이라고 해 갖고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만 해당되는 그 플러스 높은 건데 한 달에 만약에 돈을 버는 친구들이라면 한 50만 원씩 근데 딱 1년씩밖에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1년 되면 자동 해지가 돼요. 그럼 그걸 또 다시 넣고 근데 한 번에 열 수 있는 돈이 또 정해졌어요. 50만 원까지. 그래서 근데 그거 50만 원씩 이렇게 해마다 하면은 거기 만약에 만기 됐을 때 이자율이 28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걸로 그럼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 우리은행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우리은행도 똑같은 개념. 우리은행도? 네네네. 네, 똑같아요. 아, 내가 알고 있기로는 네. 2013년 이후로 온 이제 그 탈북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네. 이렇게 또 행복적금 통장이라고 해서 내주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 오는 사람들은 그 세터민들한테는 우리 그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돈을 2013년 전보다도 더 적게 준대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적금을 하게 만든대요. 그 적금을 해서 5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에서 50만 원을 통장 안에 넣어준대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금 1년인데, 그러니까 내가 넣는 만큼 정부에서 그거를 넣어주는데, 그 딱 1년 만기로 해가지고 넣어주면 나중에 만기 되면은 반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넣으면은 500만 원 해서 나중에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주면 나와서 이제 그 돈 개념이 없이 다 써버리고 막 이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축 통장을 만드실 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만, 이제 우리은행이랑 이제 국민은행에 가서 북한이탈 중인 확인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 행복저축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꼭 이제 이만큼 이제 이율이 높은 그 통장도 없거든요.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초수급자 금방 나오면, 네, 기초수급자잖아요. 그러면은 학생이고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북한이탈 주민 그거 가지고 가면 휴대폰 대리점에서도 휴대폰 요금도 한 달에 휴대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할인됩니다. 네, 네. 그거는 북한 이탈 주민 확인서를 안 가지고 가도 돼요. 이탈 주민 수급자 증명서만 가지고 가면 수급자면 다 되는 건가요? 네, 수급자 수급자 사상위 계층까지가 이제 통신비에서 이제 15,000원 정도를 빼주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제 세터민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수급자 세터민이라도 수급자여야만 해당 되는 거죠? 모든 수급자인 경우 그거는 오해하실까봐 내가 세터민이라고 해서 무작정 가져와요. 아니, 그러면 안 돼.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수급자인 경우에만. 사실은 핸드폰 요금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나가잖아요. 강민 씨 핸드폰 요금 한 달에 얼마씩 내세요? 20만 원 정도. 10만 원이요? 20만 원. 20만 원이요? 뭐 통신 그게 핸드폰 요금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15만 원에서, 네, 15만 원에서 20만 원. 15만 원이요? 핸드폰비가 15만 원이면 휴대폰을 두 개 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왜 휴대폰을 두 개씩 쓰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고객용. 네, 고객용 대용 하나랑, 네, 사적인 거랑 공적인 거, 사적인 거 따로 이제 분리를 했어요. 네네. 이게 전화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리를 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폰 하나가 더 필요해요. 결합 상품이라고 해서 또 할인되는 게 있잖아요. 아니,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죠. 왜 필요하냐면 이게 제가 애플이나, 네, 안드로이드 폰을 같이 쓰는데, 네, 제가 뭐 웹 개발할 때 이거 저기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때마다 친구 폰 뭐 안드로이드, 네, 폰 이렇게 빌려서 써고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할인 받는 거 있어요? 뭐 할인 특별히? 저는 그런 거 그런데 신경 쓰기 귀찮아가지고요. 귀찮아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돈 관리는 귀찮아하면 거짓 걸 막면한다 뭐 이런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티끈과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이게 돈 관리에서는 정말 통용되는 진리거든요.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된 줄 아세요? 다 나가는 돈들 구멍들 다 막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에는 20만 원씩 막 나갔어요. 핸드폰 비가 왜 나갔냐 하니까 데이터를 무제한 쓰고, 네, 이제 그러고 통신사에서 전화가 와요. 내가 VIP로 등급하잖아요. 전화가 와요. 아, 고객님, 핸드폰 그거 무료 서비스 부가 서비스요? 네, 부가 서비스 있어요. 뭐 문자 통지료 뭐 900원에 그리고 또 이제 보험이 있어요. 그게 한 달에 4,000원씩 보험 들으면은 이제 핸드폰이 깨지거나 막 뭐 잃어버리거나 뭐 이럴 때 이제 그거 들면 돼요. 또 이제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거 다 합하면은 할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할인이 절대 이거 내가 9만 원을 받았을 때 그 할인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받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20만 원이 돼버려요. 지금은 어떻게 쓰시나요? 지금은 저는 한 8만 원 가량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저 결합 상품 하면은 이제 막 5천 원 할인되고 거기에서 또 이게 뭐 TV 무제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할인도 되고 막 그러니까 제가 4만 5천 원짜리 그걸 쓰거든요. 데이터를 쓰거든요. 그 문자 무제한 뭐 이렇게 해서 그러고 이제 그 데이터를 다 쓰면 5천 원짜리 그 데이터 시리즈 그거를 충전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네네. 근데 대신에 인터넷이 느려요. 느려도 조금 어디를 가나 지금 다 와이파이가 다 되잖아요. 그거만 참으면 와이파이 없는 데만 참으면 되니까. 그럼 할인 받는 거 뭐 있어요? 5천 원 가량 되잖아요. 근데 이제 TV랑 인터넷이랑 결합을 하면, 네, 한 만 얼마 정도 할인이 돼요. 20% 할인입니다. 네. 네. TV랑 가족 할인 하게 되면 20% 할인이 되고요. 저는 가족이, 네, 없으니까 일단은, 네, 그냥 TV랑 이제 핸드폰이랑 또 뭐 무슨 서비스 인터넷. 이렇게 막,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할인이 돼서 제가 지금 나가는 게 한 8만
6천 원 가량 돼요. 다 보면은 합쳐서요? 네, 네, 다 합쳐서 인터넷이 19,000 원이고 또 그 TV 이제 뭐 들어오는 게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 86,000, 7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반 이상을 줄인 거잖아요. 네, 그럼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문자 통지 수수료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궁금하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고객센터에. 그것도 빼면은 이게 한 달달이 나가는 거 천 원씩만 빼도 1년 되면 네, 만 원이지만 그래도 그만큼 줄일 수 있으면은 사실은 번거롭게 전화하기보다 이제 고객센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매 통신사마다 그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그 내가 들고 있는 부가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부가 서비스 유료 부가 서비스를 들고 싶은데 그게 어떤 건지 설명이 다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핸드폰 어플로만으로도 부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쵸? 해제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잘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컬러링과 이런 것도 네. 돈이 엄청 들어요. 3,000원씩 막 들어요. 멜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는 뭐 3,000원이라고 하는데 뭐 들어가서 뭐 들어 한 달에 만 원, 11,000원씩 결제가 돼요. 그렇게 자동으로 불어넣고 그거 절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전화를 어느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떤 노랫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거는 부가로 네, 근데 그게 유료 부가세예요. 유료로 이제 그걸 하는데 그냥 뭐 전화를 듣는데 전화를 거는데 굳이 음악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진희 씨는 핸드폰 저는 중요한 것 같은데 음악소리 참 나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돈이 안녕하세요. 있으시잖아요. 진희 씨는 네. 이제 가계부를 쓰시나요? 저는 그런 걸 못 씁니다. 그런 걸 못 써요? 네, 저는 있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너무 빤하기 때문에 굳이 가계부까지는 안 쓰고 그냥 있는 데서 내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자동이체가 저는 다 나가기 그럼, 때문에 네. 자동적으로 다 맞춰서 지고 돈이 남는 돈이 원래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알바해서 돈이 들어오면은 20날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20날 21일 날에 다 네. 자동이체로 자동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남는 돈이 자동으로 없어서. 빠지는 건 어떤 돈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축을 한 달에 10만 원씩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21일 날에 자동으로 10만 원 빠지고 청약 저축도 뭐 자동으로 빠지고 휴대폰비도 며칠 날에 자동으로 네네. 빠지고 집 관리비 이거 다 자동이체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다 날아오기 때문에 가계부까지는 아직 못 써봤습니다. 강민 씨는 가계부 안 쓸 것 같아요. 네, 안 쓸 것 같아요. 아시죠? 핸드폰 비용도 이제 뭔가 써야 돼요. 귀찮아서? 그거 쓸 일이면 돈 하나라도 알바로 뛰어서 더 벌겠다. 아니, 쓰거든요. 아, 써요? 가계부를 안 쓰면 안 되죠. 아, 근데 가계부를 쓰시는 분이 핸드폰 그게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가계부를 쓰더라도 그만큼 핸드폰 비용은 남는다 이거. 아, 그건가?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지출이 일단 좀 더 많은 상황인데 가계부는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부라는 게 아니라 수입 대 지출을 이제 쓰는 거죠. 수입 지출. 뭐 그게 뭐 제일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산 그리고 또 실제 지출, 실제 수입 그런 것들을 안 하면은 이게 도무지 처음에 가계부를 쓸 때는 그 내가 어떤 걸 썼고 어떤 게 빠져나갔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매식으로 이제 뭐 한 18% 썼다, 뭐 통신비로 한 20% 썼다, 뭐 저축으로 한 30% 썼다, 뭐 이렇게 해서 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다음 달에 쓸 것들을 미리 이제 계산을 해놔요. 다음 달에는 식료품비로 딱 10만 원만 쓸 거야. 다음 달에는 뭐만 쓸 거야. 그래서 미리 현금으로 뽑아놓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떤 틀에만 딱 메어만 넣으면 더 이상 이제 어떤 과소비는 없는 거죠. 뽑아놓을 현금이 있다는 게 중요하네요. 근데 뭐 어차피 쓸 돈이라면 뭐 현금을 뽑아놓는 게 중요하지. 근데 신용카드가 발급되면서 사람들이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소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과소비가 나쁜 거죠. 네, 과소비가 나쁜데. 유진 씨는 가계부를 어떻게 쓰시나요? 저는 가계부를 안 씁니다. 맞습니까? 네, 처음에 나와서는 이제 가계부 이제 하나원에서 가계부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이게 뭐 내가 만약에 외식을 하든 집에서 밥을 먹든 뭐 돈을 저축하든 이게 가계부를 써야 된다 해서 나와서 쓰는데 하루를 잃어버리잖아요. 아, 내가 오늘 쓸 걸 잃어버려서 그 다음 날 지나버리면은 어제 거를 같이 연결을 해서 쓰고 이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웬만큼 쓸 만큼 쓰고 이제 네, 남길 만큼 남기고 또 내일에 어떤 일이 이걸 썼는데 내일에 또 갑자기 무슨 일이 들이닥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네. 단순해 보일 수도 있고 단순 기록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저는 가계부 쓸 때마다 아 이럴 때 이런 돈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이런 돈을 꼭 줄여야지. 쓸데없이 쓴 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쓸 때는 굉장히 뭐 목마르니까 뭐 커피 한 잔 정도야. 목마르니까 뭐 아니 뭐 배고프니까 밥 한 끼 정도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쵸.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돈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거든요. 뭐 일례를 들면 저는 커피 사 먹는 돈이 아까워갖고 이제 카페인이라는 알약을 팔아요. 카페인 알약 이게 그 온라인 그게서 팔거든요. 근데 이게 한 통에 15,000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게 60알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15,000원 나중에 60알 정도 되면 한 그게 반쪽만 먹어도 이제 커피 한 잔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어요. 근데 커피 맛을 즐기기 위해서 커피를 사 먹는 거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커피 자체가 커피 맛보다도 이제 그 카페인. 이제 효능 집중력 이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좀 전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커피 사 먹는 너는 이제 아예 안 나가는 거죠. 아예 안 나가고 그리고 뭐 그거 알약 네 컵에다 물 타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커피 소리 마시면 돼요? 아니요 커피 맛은 안 나요 그게 그냥 카페인 약간 아스피린 맛 비슷하게 나는데 이 한 알에 40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센 거예요 그게? 세죠 이게 원래 성인이 한 400 1일 섭취량이 그 카페인 권장 섭취량이 400mg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냥 저는 한 반알만 먹어도 이제 집중력이 이제 돌아오니까 그게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식비 아끼기 위해서 뭐 그 저면 견과류의 봉투 견과류를 파는데 한 봉투 한 20g짜리인데 그거를 이제 사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귀리 콩 뭐 그리고 뭐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그렇구나.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식이섬유도 있고 그거 한 두 개 정도면 챙겨 드시는 거예요? 한 500원 정도거든요. 그거 하나면 한 끼를 이제 채울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약이 있다.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돈 관리는 굉장히 아끼지 않으면 이제 돈이 안 모여지거든요. 직급 것 같아서. 네. 네. 저희 그리고 이제 자 다음 이제 주제로서 교통비도 또 만만치 않게 나가잖아요. 맞아요. 교통비 뭐 거의 한 강민씨 교통비 어느 정도 나와요? 한 달에 50만원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교통비로? 네. 아 이게 강민 씨는 뭐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고성에 계시니까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운전도 교통? 하고 대중교통도 타고 하는데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기름값도 꽤 많이 아유, 기름값만 뭐 몇십만원 나가고 톨게이트 비도 무시 못하잖아요. 정말 많이 나가 그쵸 교통 내가 꼭 중요하게 가야 되는 자리면은 이제 뭐 하는데 뭐 굳이 내가 여기 가서 별 의미가 없고 가서 뭐 놀러 간다 뭐 이렇다고 하면은 뭐 친구 차를 얻어 탈 수도 있고 그쵸 무임승차 그렇게 해서 탈 수 있잖아요 뭔가 필요하다면은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하죠 지니 씨는 교통비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 교통비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학교 끝나고 어디 가야 되면은 갔다가 그분을 만나고 환승하기 위해서 다른 버스를 타고 네, 그래서 그 교통비 아끼려고 정말 땀나게서 뛰어다니는 환승 네, 환승할 때 버스 환승할 때 같은 버스 번호 타면은 그 버스 타면 환승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다른 또 다른 버스 네, 오기를 기다려서 그거 타고 다니고 저는 그랬어요. 사실은 지하철과 버스를 같이 타는 사람들한테는 교통비 관리가 굉장히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하철만 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팁이 있어요. 전기 승차권인데요. 네, 맞아요. 전기 승차권이 내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야죠. 네네. 이런 건데요. 이게 55,000원 55,000원 정도를 선불로 충전을 하면 지하철만 60번을 탈 수 있어요. 네, 무한 그래서 타 가능. 무한은 아니, 60번. 그러니까 근데 60번이 그 무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정도만 탈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출퇴근 정도만 해서 저도 이제 그 버스 타는 걸 아끼기 위해서 지도로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에서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을 검색을 해봐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죠, 그 정도. 아, 뭐, 우리 북한에서는 뭐, 한 20리 정도는 많이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다 뭐, 걸어,
사람이 뭐 하루에 만 번은 걸어야 된다는데 근데 이게 감사한 게 사람 마음이에요. 네. 왜냐면 내가 이제 이거를 다 버릇을 해놓으면은 아니 내가 북한이 아닌데 여기가 북한이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해야 돼.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살아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쁜 것 같아요. 아니 감사할 때는 해야 돼요. 농담이고 그리고 현금이랑 네. 또 이제 카드를 할 때 또 할인을 받아요. 교통 버스 탈 때 현금 하면은 1,100원이지만 너무 싫어 이런 거. 카드를 하면은 800원 이런 정도로 또 할인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서 아낄 수도 있는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끼고 운행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저희. 운행 거래할 때, 운행 거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해서도 그렇고. 비밀번호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인터넷 뱅킹도 있고 또 직접 이제 은행 가서 통장 거래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전화상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저희 같은 경우 금방 오면은 언어가 안 되니까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거고 또 전화상을 하다 보면은 못 알아들을 말을 자꾸 하면 나도 못 알아듣고 나도 이해를 못 하고 막 이러니까 서로 속상하잖아요. 직접 가서 이제 막 비밀번호를 바꾼다고 막 이런 근데 또 너무 어렵잖아요. 금방 까먹어요. 아니 저는 사실 하나원에서 나갈 때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주거든요. 이제 근데 그때 줬던 그 통장이랑 비밀번호가 여전히 그대로예요. 네, 여전히 그대로고 그 점이야 은행 그 은행으로 여전히 쓰고 있는데 대신 이제 통장 개수는 많이 늘어나겠죠. 뭐 이제 저축부터 해서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는데 저축도 하세요 형님? 해야죠. 저축 안 하면 어떡해요. 예. 장가 갈 준비. 아니 장가 갈 준비라기보다 그냥 뭐 전세금 이게 제가 요즘에 새로 알게 된 건데 카드마다 이게 규정 얘기랑 종류가 있는데 뭐 마스터카드가 있고 비자카드가 있고 무슨 이 그냥 카드가 있는데 이 비자카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달마다. 그래서 이거 사람들 은행에서 이거 어떻게 어떤 그 종류가 있으니까 이거 받으세요. 근데 굳이 나한테 우리처럼 학교나 다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카드가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카드 비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외 나가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새로 알았어요. 며칠 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 받은 거 제가 며칠 전에 해제를 했거든요. 네, 은행에서 이거 그러니까 수수료가 나간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카드세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연회비가 나가. 네네. 연회비. 우리가 통장이 많으면 통장에도 그거 나가잖아요. 통장 요가 나가요. 어디 은행에서 쓰시길래 연회비가 그렇게 나가지? 그게 아무 은행이나 다 그래요. 아마 정말요? 카드 있으면 다 그럴 거예요. 아니, 제가 비스 카드를 써요. 비스랑 비자랑 다 통용이 되는 그 카드가 있는데, 아니 비스 카드랑 비자 카드가 다 있는데. 연회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저는 한 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던데. 그 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사실은 그게 뭐 정 빠져나가는 연회비보다 더 많은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게 그 제가 지금 우리은행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은행은 V카드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게 청구 할인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청구 할인이나 그리고 이제 캐시백이라고 해요. 캐시백을 이제 또 환불해 주는 거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 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번에는 집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쵸. 우리가 되게 이제 월세 집에서 살고 그리고 이제 집 계약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집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임대 아파트에서 채워나가는 돈 막기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죠. 유진 씨는 이제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계세요? 임대 아파트에서 살다가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나왔습니다. 아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월세집을 계약을 했는데요. 그러면 월세집 계약 이야기는 잠시만 미루고 이제 임대 아파트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죠. 강민 씨는 지금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전원주택이긴 합니다만 서울에서 살 때 그때 경험을 말씀드리면 집을 받을 때 처음에 집을 받을 때 끝에 있는 집을 받지 말고 중간에 있는 집을 받아야 기본 온도가 보존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겨울에 그 난방비. 난방비를 진짜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창문 그 에어러 같은 거 바르고 그런
그리고 어쩜 있고 그렇게. 그러면 난방비 줄이기에서 난방비 줄이는 거 정말 큰 돈인 것 같아요. 그럼요. 난방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냉장고에 저는 냉장고에 뭔가를 쌓아두고 먹지 않았어요. 아. 심지어 저희 집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왜 없었냐면요. 전기세 줄이기. 전기세 줄이는 것도 뭐 있었겠지만 저는 그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아, 그것 때문에. 전기세를 줄이는 그런 야심한 목표는 아니었다니까. 근데 좋은 게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전기세도 줄어들게 되고. 네네. 냉장고에 쌓아놓지 않고 그냥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마트에 들러서 먹을 것만 딱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걸 다 해서 무조건 먹어야 돼요. 네. 처음을 듣지 않은 내기분도 좋아지고. 그럼요. 그래서 뭐 변해서 버리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아파트 생활할 때 굉장히 돈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냉장고가 별로 없었거든요. 냉장고 있는 사람들. 북한에서는 냉장고 쓰는 사람도 굉장히 부자라고 할 만큼. 근데 정말로 그 좋은 생활 방법인 것 같아요. 지니 씨는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집 받을 때 뭐 끝집 받지 말 안집 받는데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국가에서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영구 임대여서 집세가 굉장히 싼 편이에요. 월세가요. 네네. 대신 이게 연날에 지은 집이다 보니까 이런 가스 이런 난방비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갈 때는 이렇게 외출을 무조건 눌러야 돼요. 이거 안 누르면 진짜 겨울 같은 경우는 막 10만 원 넘게 일명 폭탄 맞는다고 하죠. 네네네. 그래서 습관적으로 저는 다른 집에 가서도 불을 끄고 화장실 불 돌아다닐 생각으로 저는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전기 근데 그 아파트 자체가 전기세랑 뭐 수도세랑 다 같이 한 번에 묶어서 나가갖고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어서. 아, 정말요? 같이 묶어서 나가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막 가스비, 뭐 난방비 다 따로따로 나가는데 저희는 다 같이 묶어 나가요. 가스랑 난방비랑 같이 나가거든요, 저는. 저는 수도세는 두 달에 한 번 나가고요. 네. 네, 가스세는 두 달에 한 번? 네. 우와, 신기하다. 원래 수도세, 아니 이게 지역마다 또 차이가 아니 근데 기본 임대 아파트는 수도세가 두 달에 한 번씩 나가요. 네, 맞아요. 네, 저는 맞아요.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수도세 두 달에 한 번 나가고요. 이제 관리비랑 이제 뭐 전기세는 이제 매달 나가는 거죠. 유진 씨는 임대 아파트에서 살 때 이제 어떤 관리를 하셨어요? 저는 겨울 같은 때는 무조건 난방을 거의 안 쓰다시피 했어요. 왜냐면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또 집에 있으면은 이제 난방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켰다가 또 갑자기 끄면은 그만큼 이제 끌어올리는 그 온도를 맞추려고 그만큼 전기비가 또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웬만큼 집에 몇 시간을 있어야겠다 하면은 가능한 그냥 있어요. 가능한 그냥 있고 아니면은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안 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기본 뭐 4만 원에서 뭐 수도세 나가고 수도세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씻고 막 이래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겨울에 추운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니까 집에 안 있는데 잘. 거의 이제 집에 있는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일하고 뭐 거의 막 12시, 1시 이렇게 돼서 들어오는데 그 몇 시간 동안을 조금 좀 따뜻하게 입고 따뜻하게 입고 옷도 입고 따뜻하게 입고 잠옷 지금 또 따뜻하게 나오는 잠옷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입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해졌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아껴라 이게 집 임대 아파트에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올 때 임대료가 정해져 있고 그 임대 그게 정해져 있고 관리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난방을 쓰냐 수도를 쓰냐 전기를 쓰냐 가스를 쓰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또 집에서 혼자 있으면 밥을 안 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스도 아끼고 아는 친구 한 명 봤는데요. 집안에다가 이게 난방비 아낀다고 집 안에다가 텐트를 또 하나 치고 사는 거예요. 비닐 텐트요? 그 약간 이 칸막이 지퍼가 가운데 있고 비닐 텐트는 아닌 것 같은데 천 텐트 이렇게 따로 치고 그 안에 이불 또 피고 이렇게 집 안에서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아는 친구 토크 나오니까 나도 한 마디. 내가 아는 친구는 북한에서 굉장히 이제 난방이 잘 안 될 때 이제 물을 뜨거운 물을 데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건 이제 물 주머니 같은 거 있어요. 빵깡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다 물을 넣고 그걸 안 끄자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니 북한에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남한에서도 물을 끓여가지고 그걸 넣고 안 끄자더라고. 남방보다 더 따뜻할 것 같은데. 와, 따뜻하고 굉장히 따뜻해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잠들고 나면 몰라요. 아 따뜻해서 잤는데 네. 눈 뜨고 나면 추워서 눈 뜨면 아침이야. 내가 또 나가야 될 시간이니까. 네. 그런 친구 있어요. 맞다. 월세 아끼기 위해서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월세. 네. 저희는 임대료잖아요. 임대료인데 임대료도 월세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월세인데 임대료를 아끼려면은 내가 최대한 소득이 적어야 되잖아요. 임대료를 아끼려면 2년 재계약을 할 때 만약에 내한테 재산이 붙어요. 그러면 그 재산이 붙으면 재계약을 할 때 그 임대 그 보증금도 올라가고 그 임대료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에 차가 있잖아요. 차가 생겼어요. 근데 그 차가 뭐 10년 안에 그러니까 10년 된 차다 이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버린 차다 이렇게 연식이 좀 있는 지금 최근 차다 이러면은 그만큼 이제 그거를 재산으로 걸어가지고 이제 뭐 보험료도 올라가고. 강민 씨는 뭐 있어요? 저는 월세 아끼려고요. 네. 집을 한 칸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가 그랬다가 나중에는 안 됩니다. 집을 푼 거 다 빌려줬어요. 아니 근데 원래 그게 사실은 반납? 안 돼요. 그게 불법이에요. 사실은 임대 아파트 국가에서 받은 임대 아파트를 이제 탈북청소년분들도 이제 이 이야기 들으셔야 되는데 그냥 빌려줬었던 적이 있는 거죠? 근데 아니, 이런 개념이지 않을까요? 잠깐만. 같이 사는데 임대 아파트 때는 같이 살았고 그리고 집을 통째로 빌려줬을 때는 강원도 고성에 그 이제 제가 집을 하나 월세로 이제 받으셨을 때 아니 받은 게 아니라 그 집은 서울의 아파트를 빼고 강원도 고성에 가서 새로 빌렸어요. 새로 계약했을 때요? 새로 빌렸는데 이 집을 처음에 옆에 방을 빌려줬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겨울에 서울에 와서 일 좀 하면서 겨울에 어차피 나와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집을 빌려줬어요. 내 집 다 빼고. 네, 그렇게 하는 건 있죠. 근데 뭐,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요. 이따금씩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너무 힘들고 저는 친구들 집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진짜 집에 가도 들어갈 데가 없고. 탈북 청소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집을 빌려주면 안 돼요. 집을 빌려주면 안 되는데 동거는 가능할 그쵸, 수 있어요. 그 동거해서 그 친구가 도의적인 의무로 뭐 몇만 원 정도 뭐 한 월세 절반 정도는 줄 수는 있는데 빌려주면 진짜 불법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 집 통째로 압수당할 수가 있어요. 압수당할 수 불법이에요, 절대. 맞아요. 저는 월세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영구 임대였는데 보증금을 정도 넣으면 월세가 안 나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보증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사실 이셨네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 네, 맞아요. 다 돈이 없어가지고. 자 이번에는 집계약을 이제 다 이제 많이 해보셨을 텐데 유진 씨 이제 집계약을 할 때 네, 저는 어제 한 일이라서 어제, 생생합니다. 따끈따끈한 어떤 집계약. 이게 집이라는 게 이제 전 제가 집을 산 것도 아니고 네, 뭔가 그냥 조금이라도 좀 덜 들여서 살려고 이제. 직업이 있는 근처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근처를 찾아서 이제 집계약을 했는데 월세집을 이제 얻으려고 보니까 보증금이 너무 비싸잖아요. 보증금이 있으면서도 월세까지 같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무보증으로 된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보증이면은 좀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또 지역에 따라서 틀리고 또 이제 뭐 그 평수에 따라서도 또 틀리고 막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그 계약할 때 보면은 조심해야 될 게 등기부 등본도 있어야 되고 계약서도 있어야 그럼요. 되고 또 그 집이 이 계약한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네네. 집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집이서 살 수 없게 돼서 이제 네네. 웃돈을 더 받고 나가는 네네. 집이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싸게 이제 계약을 했는데 들어왔던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그 다음날 바로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나왔어. 내가 이 집을 빨리 빼고 난 이 보증금을 받아가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나가니까 싸게 내놓은 거예요.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이제 찾아서 계약했는데 이제 계약서도 꼼꼼하게 봐야 될 게 이렇게 해서 혹시나 이중으로 이제 계약이 될 수도 그럼요. 있고 네, 이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 꼭 네, 필요하고 네. 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그거를 관리를 해주는 관리원이 따로 있냐 아니면 이거 직접 하냐 이것도 또 네.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진인 씨는 뭐 이제 집 계약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요즘에 주위 친구들이 지금 네네. 다 졸업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직장을 얻으면서 그 근처에 집을 찾으려고 네네. 같이 지금 보고 있는데 네네. 보니까 뭐 엄청 직방에 들어가는 근데 뭐 그게 엄청난 많은 거 있더라고요. 집이 들어가면 뭐 보증금 있고 보증금에 실입주금 있고 막 융자금 있고 엄청 융자금은 뭔가요 또? 네. 네 그래서 저도 몰라갖고 네. 이게 네이버에 검색을 네. 해봤더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대출이 있는 그러니까 그 집 네. 주인이 네. 원래부터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는 그러니까 빚진 집이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네네네 네. 그거 보고 융자금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복비라는 건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잘 안 나와 있어갖고. 나의 한계로는 아직 못 찾았어요. 강민 씨가 이제 집 계약을 해보셨을 텐데 복비 아시죠? 복비? 네. 몰라요. 복비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봤어요. 집 계약을 하셨어요? 네. 어디서 하셨어요? 그 부동산 거래소에서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집주인이랑 직접 했어요. 집주인이랑 직접 하게 되면 네. 복비가 안 나가는데 중개업자한테 중개업자에게서 하게 되면 복비가 나가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집주인과 직접 하게 되면 복비가 안 나가는 대신 등기부 등본을 떼볼 수가 좀 힘들어요. 근데 직접 떼보는데 저는 부동산 직접 떼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구분 보고 등기부 등본을 가져다 달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 복잡하기도 하고 구분이 이제 조작해서 아니, 해줄 수도 저기 있거든요. 등기부 등본은 네. 인터넷으로 네. 저기 바로 뽑아볼 수도 있고요. 네, 주민센터에 가서도 바로 뽑을 수 있어요. 한 번 뽑는데 700원 정도. 공인인증서.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근데 이제 집주인이 그거를 이제 하기가 귀찮고 이거를 내가 그냥 부동산에 맡겨 놓으면은 또 그거를 또 내가 집을 구하려는 사람도 맞아요. 그 집주인이랑 어렵게 막 이거 법에 대해서 이제 몰라도 이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받는 그런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그럼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설명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이제 그게 그 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중개 신뢰할 수가 있죠. 네, 신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뭐 월세나 이게 월세랑 전세 개념이 네네. 있는데 네. 이렇게 월세라 하면 우리 그냥 임대료 내는 거나 비슷한 네. 거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전세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지역에 따라서 틀리고 다 틀린데 전세가 내 거 같은 전세가 있으면 반 전세, 네. 반 월세 이런 게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월세를 내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돈을 월세를 좀 줄이면서 전세도 맡겨놓고 그러니까 네. 전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월세를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그거를 반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전세를 많이 놓을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은 월세가 아예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고 장단점이 뭐가 있냐 전세라는 월세. 개념은 그런 거잖아요. 목돈이 있으면 그 목돈을 건물주인한테 주고 네. 건물주인은 이 목돈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가로 내가 집 월세를 안 내는데 네. 이건 곧 월세를 아끼는 거죠. 은행에 목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는 개념이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보장받기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 이제 집 계약을 이제 해지를 했을 때 전세금 돌려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무튼 이제 저희가 이제 돈 관리 세는 돈 맡기 돈 벌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라고 벌써 시간이 벌써 가버렸네요. 정말 탈북 청소년 분들이 진짜 이 영상 보고 정말 이제 돈 관리하는 법들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 시청해 주신 이제
많은 남한의 또 시민분들 저희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만나게 되는 탈북 청소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탈북자분들도 계실 거고 그분들이 정말 잘 모르거든요. 그분들에게 정말 뜨거운 이제 관심이나 응원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가는 동포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하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나와주신 강민 씨, 진희 씨 너무 고생하셨어요. 뭐 아유 멀려. 어떤 소감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제가 돈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제가 돈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들었고요. 그리고 좋은 시간 또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희 씨 소감 한번 해주시죠. 저는 정말 제대로 네. 바르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도 새롭게 여기서 알아가는 것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 네, 아, 그럼요. 네. 아, 이게 저희가 솔직히 누구든 다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그 실수는 당연히 잊을 수 있고요.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저희도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알려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저희가 그거를 쭉 다 겪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네, 내용이 있으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아, 네. 얼른 창고 가서 방석 두 개 갖고 와. 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오, 이뻐. 마음대로. 너무 높은 거 아닌가?